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7절.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태도를 세팅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광화문 저희 어머님 가게 근처 그차 타고 운전하는 걸 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꽉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막혀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나왔더라고요. 시국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나오는데, 여러분들 예전부터 이땅 시국이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시국 선언 안 해도 시국은 예전부터 시국이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삶을 살펴보시더라도 안 힘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그 혼돈, 복잡한 어떤 상황 가운데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져야 되는지 결정하셔야 되는 때인 것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엮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이땅 가운데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북한도 사실은 스스로 자기네들 자신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김일성 광장에 큰 팻말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자기네들도 수많은 사람들 지지를 얻어서 정치를 한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는데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라는 이 단어가 여기 이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라라고 번역한 게 조금 이제 번역이 좀 미흡합니다.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왕국.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이거 하는데 너좀 봐줄래? 이런 식으로 안 하세요. 그냥 하십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냥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이면 그냥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인재앙이 기록되어져 있고 나팔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재앙들이 다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땅 가운데 아무리 정치인들이 뭐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구조를 세팅하려고 한들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주께서 비웃으십니다. 그들은. 주께서 하하하 막 웃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각하다라고 하는 언론의 어떤 말에 절대로 엮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심각한 건 항상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을 때는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지금 근데 이런 어떤 심각하다라고 자꾸 주위 사람들을 오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끝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팩트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질지 그것이 진리대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일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버림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으셨어요.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이스라소니오 하면서 막 주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주님을 왕으로서 모셔드리는 그런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이제 도성으로 입성할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왕을 외친단 말이에요. 왕을 외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다 지지합니다. 거의 뭐 지지율이 90% 이상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에요. 몇 명 종교 지도자들 빼고 거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일주일 새도 안 가서 예수님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새도 안 가서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런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구미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동의를 안 구한다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것이라 이때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분노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원했던 어떤 디자예요. 내가 원했던 소원을 어떤 사람이 충족시켜 줄만 하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충족을 안 시켜줘.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그 사람이 걸어 나갈 때 그때 어떤 기대가 분노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남편한테 언제 아내가 분노하느냐.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완전 빨래를 누가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양치를 어떻게 짜느냐부터 시작해서 다 달라. 생각이 다 달라. 이렇게 사람이 다른 줄 몰랐는데.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 같이 있으면은 500만 볼트 전류가 흘렀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전류가 전부 다 사라지는 거. 그 전류가 흐를 때는 그렇게 뭐든지 다 품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배우자감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냥 다 그런 것들이 다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현실이 딱 앞에 남는단 말이에요. 빨래를 누가 할 것인가? 이제 돈을 누가 벌어야 되는 것인가? 돈을 누가 벌어야 돼? 집을 어디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많은 어떤 난제 가운데 생각이 충돌이 될 때 고집이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싸웁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분을 참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그렇게 지지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보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부음 받은 자다. 우리나라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수많은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이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모든 나라들을 무력으로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입성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를 향한 당신의 통치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는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전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막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신 다음에 막 뒤집어 엎으시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막 족족 다 이기시는 것이에요. 예, 논쟁하는데 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기세요. 다 이기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애매한 상황들을 아주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굉장한 어떤 지지를 얻게 되시는 상황 가운데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버려요?
자기 구미에 안 맞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력으로서, 예수님이 재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동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 저는 도적이라 예수님 사역 가운데 헌금을 거두셨던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거두시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라. 제자들한테 명령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가룟 유다가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로 나갔을 때 주의 제자들이 아, 가난한 자들한테 돈 나눠주려고 나가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라.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 수많은 재정으로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룟 유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유익을 취할 거 취하고 나라를 구해야겠다. 재정력으로 나라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룟 유다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결정적으로 깨뜨리는 사건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향유 옥합 콸콸 붙는 그 여인. 그 여인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향유 옥합을 콸콸콸콸 붙는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저게 너무 아까운 것이라. 야, 저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해가지고 저 자금 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소유를 나눠주고 우리가 좀 지지를 얻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한테 저것을 다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걸 팔아가지고. 저 돈 너무 아깝다. 저거 예수님께 다 어떻게 저 향유 옥합을 콸콸콸콸 300데나리온 되는데 300데나리온이 300일 일하는 일삭인 것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삭신 것이에요. 하루 일하는 삭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요즘에 하루에 얼마 벌어요? 하루에 한 뭐 7, 8만 원 번다라고 하면 7만 원, 8만 원 곱하기 300 하면 그 엄청난 액수인 것이에요. 그 엄청난 액수의 값을 한 번에 예수님한테 칼칼칼칼 부으면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저걸 가룟 유다가 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NO! 이거 막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막지 말고 이거를 기념할 것이다. 영원히 기념할 것이다. 이 여인의 헌신은 영원히 기념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불신자들한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뭐 시국선언이다 하면서 같은 어떤 그런 불신자들 선포하는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불신자 흉내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신자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 나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충돌될 때 이때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되어진 기회인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기회인 것이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붙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경으로 붙지 않고 예수님 말씀으로 붙지 않고 JTBC에다 보고 손석희 씨한테 지금 다 붙고 있고 유시민 씨한테 다 붙고 있어요. 아무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굉장히 실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얼마면 되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냥 그걸 허용하시고 그 제자들의 배반을 다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마귀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놔두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점점 예수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종교 재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종교인들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쫙 찢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지지율이 확 떨어진 것이에요. 거의 뭐 0.0000몇 프로 몇 명은 주님을 지지했었던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몇 명은 주님을 지지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의 뭐 90% 이상 다 주님을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식으로 동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막 나아가니 이런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수많은 대중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쳤던 대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종들이 때리는데 예수님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무력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 가운데 승리한다 이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국가를 이겨야 되는 메시아가 어떤 대종 하나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예수님 따귀를 딱 때린단 말이에요. 딱 때리는데 맞아요. 그걸 맞아. 맞는데 피도 나요. 피도 나. 메시아한테 피가 나? 이거 우리 속은 거 아니야? 속은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지지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다르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과 완전 다르게 흘러가네? 점점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대했던 거와 완전 다른 배신감이 점점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한 번 딱 쳤는데 맞거든. 근데 또 쳐보니까 또 맞아. 계속 치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따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복음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따귀를 때리는데 딱 때리고 네 선지자냐? 누가 때리냐? 맞춰봐. 이러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손으로 눈으로 딱 손을 눈으로 딱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했는데 그걸 주님께서 맞추겠어요? 아시는데 네가 때렸지 이러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맞는 것을 대중들한테 실제 맞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따귀를 맞으시는 것입니다. 12형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싹 갈아엎으실 수도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안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 앞에 딱 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빌라도 앞에 딱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심문하는데 그 죄가 없거든. 아무리 심문을 해도 뭔가 형벌을 그 대입시킬 만한 건덕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시기 질투 때문에 넘겨진 것을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라. 그럼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한테 형벌을 자기가 가하게 되면 죄책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인간의 기본 양심 가운데 이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 싫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내보내주려고 하는데 대중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 죽이기까지는 싫어가지고 채찍질을 막 합니다. 채찍질. 제가 고대 채찍질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죠. 소뼈가 채찍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쇠가 채찍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걸 탁 치면은 살점에 탁 엮여져가지고 딱 붙는단 말이에요. 탁 떼면은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피가 막 철철철철 흐릅니다. 예수님 피가. 근데 메시아면 정치 지도자 앞에 좀 변론도 잘하고 청문회 할 때 청문회 스타 나와야 이게 저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딱 하는데 딱 지혜롭게 얘기를 잘해야지. 예전에는 잘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세금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이사한테 우리가 세금 내는 거 가하니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논쟁에서 진 적이 없으세요. 그 십자가 그 사건 전에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신문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별로 얘기를 안 하셔요. 얘기를 안 하셔요. 다 그냥 청문회에서 갈굼을 당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빌라도는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넘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죽음으로 넘겨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넘기기 전에 군대에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채찍 맞은 상태로 고통스럽게 계시는데 온 군대가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가 몇 명만 모인 게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몇 명 병사들이 예수님 막 때리고 그렇게 조롱하는 걸로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군대, 온 군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온 군대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조롱하는데
예수님 손에 갈대를 쥐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왕의 상징이 홀입니다. 홀. 홀로 왕이 누굴 딱 지적하면 그 사람이 왕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홀은 권세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손에 홀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쥐어주는 것이에요. 갈대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꼬라지가 뭐냐? 네 꼬라지. 너는 하나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손에 갈대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관을 씁니다. 왕관을 쓰죠. 관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근데 예수님 머리에 뭘 쓰여요? 가시면류관을 꽉 쓰인단 말이에요. 피가 철철철철 납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아주 극도의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걸 계속 다 받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특별히 빌라도 앞에서, 정치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 내 왕국, 내 통치는 이 세상의 어떤 구조 시스템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모든 일어나는 어떤 시스템이, 국가적인 시스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충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과 내 신앙적인 어떤 노선 패턴과 다르게 흘러나갈 때 그것 때문에 혼동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주위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치적으로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종교적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넘기우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서로 실족하게 되어 사랑이 식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넘겨주게 되고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죽이리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 다 여러분들이 뭐 죽는데 내어짐 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몇 명이 죽는데 내어짐 당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배척감을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무엇이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세상 인정을 포기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여러분들 무언가 하는 그 행동을 포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초점이 무엇이냐? 가정을 챙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노선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되,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려면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 여러분을 보시면, 한번 우리 잠깐 우리 같이 보실래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10절,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인데, 이 마귀의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전 에베소서 6장으로 못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영적전쟁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전쟁 하려고 하는데 가정 가운데 온갖 공격이 다 들어옵니다. 남편한테 순종 안 하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온갖 그 여러 가지 마귀 루트가 다 열립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은 어디서 다 드러나느냐? 아내들이요.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남편한테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 주님께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남편이 원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남편이 우상숭배하자고 할 때는 그때는 반대해야죠. 그때는 반대해야죠. 그러나 이런 것 이외에 부차적인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는 해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이 결정한 것에 있어서는 따라가는 태도를 아내가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진짜 신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서는 남편을 지지해 주는 식으로 아내가 반응해야 그런 어떤 관계성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 통해서 마귀가 다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들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한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국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 세팅이란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관계 세팅.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희생을 안 한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안 벌고 땀 흘리면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가족들 챙기기를 싫어하는 식으로 뭐 교회 백수로 난 교회에서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 종 말고는 교회 안에서 24시간 백수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정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희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 같이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 예,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 같이 희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 가운데 헌신을 안 하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 입장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안 하면 마귀의 공격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받습니다. 계속 받아요. 예, 그리고 6장 5절 같이 보실래요?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 상전들 있죠? 상전들.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민주주의 시대에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오늘날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주인이 누구냐? 돈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재벌이 왕입니다. 재벌이 왕.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할때 마귀의 공격을 피하는 유일한 루트가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상전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이 없을 때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6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6절. 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눈가림으로 하여,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눈앞에서만 수고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눈앞에서만 수고하지 말라. 주인이 원하는 의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대로 이제 열심히 복종하는 식으로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행동이 잘안 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되면 영적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것이, 그 영적전쟁 준비 자체가 안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못 하고 계속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상태 가운데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분노를 처리하셔야 돼요. 물론 분노가 안 나는 상황은 없을 수 없지만, 분노가 났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보시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공의를 집행해 주실 것이라고 한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언제? 결국엔 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풀리지 아니함으로 억울한 것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원한, 이건 뭐냐면 분노의 쌓임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디모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한이 많이 서리는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이 세팅되어지는, 악법들이 세팅되어지는 시대, 불의한 재판장이 많이 생겨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세상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되, 어떻게 풀어주세요?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줄 몰랐는데, 이러면서 그때 그 심판을 딱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때 불쌍히 여기시는 시야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세팅이 잘 되어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전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해야 돼요? 사랑으로서 전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전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시냐면 구약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구약 말씀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게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몸에 저주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대로 그 몸에 저주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시면 22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대로 세상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는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전 세계 전쟁으로 정복할 것이다, 요것만 알고 있지,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별로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대로 희생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또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것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썰에 절대 엮이지 마세요. 어떤 인터넷의 어떤 글에 썰에 절대로 엮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가족 중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그래서 그 영적 전쟁하기 위한 기반, 노아 방주를 쌓기 위한 기반이 어디서부터 다 생겨나냐면 가정 구성과의 관계 가운데 다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가족 구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느냐? 돈으로 세팅하셔야 돼요. 돈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세에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한테 원망받을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을 다싹 빨리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간의 관계를 돈으로서 세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신앙과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 하십니다. 돈을 잘 활용해야 된다, 청지기적인 임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돈 지갑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낡아지지 않는 그 돈을 쌓아놓은 돈을 넣는 그 지갑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낡아지지 않는 지갑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선행이란 말이에요. 선행.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행동하면서 나아갈 때 말세를 잘 대비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돈을 은행에 계속 쌓아놓지 마시고 돈 가지고 돈 불리게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돈 활용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 흘려 일한 것만 여러분 딱 취하시고 그리고 너무 이제 오버되는 것들은 나눠주세요. 계속 나눠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세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은 다 파산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요새 은행들이 대출해주고 대출은 쉽게 해주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조금만 어떤 그 대출해준 사람이 못 갚을 만한 기미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자를 계속 높이고 그 사람 압류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전체 그 사람의 집을 한꺼번에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은행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돈을 은행에다 갖다 바치게 하는 게 은행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결국 은행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돈을 쌓아놓으면 반드시 종과 동록이 그것을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행에 쌓아놓는 돈은 그 은행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는 식으로 하면서 그 이자를 타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벌인단 말입니다. 대출 상품 가지고. 여러분들 돈 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주면서 뭐 빌려주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죠.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활용한단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들 보세요. 은행에 가가지고 몇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상 다시 찾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막 물어봅니다. 뭐에 쓰려고 하세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내돈 내가 찾는데 뭐에 쓰려고 하세요? 요새 물어봅니다. 김영란법 통과되고 나서 자금이 뇌물수수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 우리 돈 우리가 예치했는데 그거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안 줘요. 뭐에 쓰려고 하세요? 그럼 뭐에 쓰려고 한다 그러면 뭐안줄 거야? 안줄 거야?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쓰려고 한다 그러면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실제 안 주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왜 그러냐면 은행 안에 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치한 돈은 다른 사람한테 다 빌려주고 지급 준비율 빼고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점점 그 ATM 돈뺄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 그러니까 예금은 많이 하게 하는데 찾으려고 하면 못 찾게 하는 식의 구조. 그리고 경제 재앙이 다가오게 되면 은행 파산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 쪽인 인물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황폐한 경제 재앙 가운데 복지를 해주겠다 하면서 표를 받으면 매매를 가능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우상숭배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정치인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마귀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특별히 가정 가운데 관계를 돈으로써 잘 세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돈으로 왜 세팅해야 되느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기도함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면 유혹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마귀는 이러고 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무섭게 안 나타나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광명의 천사를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적인 인물로 마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란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보냄받았다라고 하면서 딱 등장을 하는데 마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온다라고 다 믿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을 분별해야 되느냐? 열매로 분별하세요. 열매로. 그 사람이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남편한테 순종하는가? 이것으로 분별하세요. 산상수훈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돈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가? 그러면 가짜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도 가짜 선지자.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 가짜 선지자일 수 있는 사람은 산상수훈 말씀을 버린 사람인 것이에요. 용서를 안 하는 사람, 용서를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 음란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거 뭐냐면 실제 손으로 음란한 거 만지는 거 조심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 경고하신 것이에요. 음란 꿈은 다음에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음란함에 빠진단 말입니다. 왜 음란함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음란함에 빠지느냐? 단순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 믿기 때문입니다. 음란이 마귀의 저주와 엮어져 있는 걸 안 믿기 때문이에요. 이 그 음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말씀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공생애 사역 전에 유혹합니다. 세 번이나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으로써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할 때 기억하십시오.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음란 끝에 반드시 저주받는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음란 영상에 빠지면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음란한 음녀에 엮이면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음란한 제비족한테 엮이면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란의 어떤 기운을 뿌리면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때 하느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준비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려면 음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기도와 한시 동안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유혹을 이기려면 1시간 기도할 수 없느냐. NIV 성경에 번역을 잘 해놨어요. 1 hour, 1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기도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유혹을 왜 못 이기냐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존재가 다 드러나는 거라.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지금 마귀를 받아들일 만한 어떤 마음의 텃밭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탁 접했을 때 행동으로서 딱 반응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딱 보다가 음란한 영상들이 가끔씩 막 뜬단 말이에요. 음란한 거 클릭 한 번도 안 했는데 음란한 게 막 뜹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창을 닫아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이기는 음란은 행동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한테 바울이 정욕을 젊을 때 정욕을 피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망치란 말이에요. 도망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눈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눈에 보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절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이 딱 걸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컨트롤 당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다 누구한테 이제 빌붙으려고 하는데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나를 조종하려고 해. 이런 식의 삶.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조종을 당해야 여러분들이 취할 걸 취하는데 인생 더럽다라고 느끼는 그런 삶의 구조 패턴으로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쳇바퀴 돌아가는 저주의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정을 챙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음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이기느냐? 거룩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로서 이기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관계가 깨어지면 음란을 이기기 힘든 것입니다. 가정 안에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가끔씩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거룩함의 여력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약 말씀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어떤 지주를 폭락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선포를 안 하세요. 좀 그 복음이 쉽게 전달되어지려면 제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다 다니시는 것이라. 그래서 실제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 손에 구멍을 딱 보여주면서 야, 나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랬으면 얼마나 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딱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몇 명들한테만 안 보여지는데 그 자기를 못 박혀 죽이려고 했었던 그 대제사장 앞에 딱 가가지고 야, 너 나 죽이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딱 나타나시면서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만 택하세요? 제자들만 딱 택하시는 것이에요. 500여 형제한테만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곤도서에. 그 사람들한테 전 인류 복음 전도 사명을 다 맡겨버리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 지혜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 사귀는 게 그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 관계들, 정리할 관계들 전부 다 정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쓸데없는 관계를 다 정리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시되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많이 교제할 필요 없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말씀 듣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교제하세요. 가족들이랑 많이 교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하고 그 화요 모임, 뭐 목요 기도 모임 이런 거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족들이랑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래야 보호가 되거든요. 가족들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 제 몸과 같이 사랑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당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고 이곳 이 처소에서 기도 많이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서는 많이 교제하는 것보단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 거룩함의 여력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이랑 안 오신 분이랑 천지 차이인 것이라. 천지 차이인 것이라. 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가지고 이 여력 가지고 부모님한테 나아가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나아가시란 말이에요. 불신자 남편, 나를 핍박하는 남편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여기서 다 전부 다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그 쓸데없이 막 남편 그 뒷담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구역 예배는 3, 40분밖에 안 하고 구역 예배 끝나고 막 이제 누군가 이제 수류탄 입을 막 까는데 수류탄을 까는데 남편에 대한 뒷담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속이 막 다 풀려. 예? 잠언에 보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자는 속 깊숙이 소화되는 어떤 음식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재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냐면 내가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 남편이 나에 대해서 막 때리고 막 핍박하고 욕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편에 대한 어떤 치부들을 막 다 드러내는 식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기도 모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 치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자유함이라는 그 명목 안에 뭐 시원함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근데 그거보다 더 성경적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원한을 주님 앞에, 주님 재판장 앞에 다 풀어내는 것이에요. 원통함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다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거 푸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여력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일곱 가운데 좀 사는 게 힘듭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요새 시대에 가정 가운데 그 엮여진 모든 관계들, 어려운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언제 임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그런 거 너무 깊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치유 다 됩니다. 혹시 치유 안 되더라도 그 속, 내적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적 치유가 제대로 안 돼도 돼요. 내적 치유가 제대로 안 돼. 내적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거룩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억울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남편을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그래서 제가 집안 식구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 자식은 부모님 축복 못 합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에요.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될때 자식들한테 하느님의 복이 임한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넷, 네이버 넷에 댓글들 있잖아요. 거기에 동조되지 마시고 그 보지도 마세요. 댓글도 보지도 마세요. 요즘에 이제 그 기자들이 최순실에 완전 그 미쳐 있죠. 저는 그거 딱볼때그 내부가 다 보이는 곳이라. JTBC 입사할 때 어떤 사람만 뽑아요? JTBC 흐름에 맞는 사람만 다 뽑는단 말이에요. 그 입사할 때그세 번인가 면접을 본답니다. 면접관들을 다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세운답니다. 그 어떤 그 뉴스의 흐름을 아는 그 사람들만 면접관으로 다 뽑는답니다. 이런 식으로 세네 번 해가지고 그 걸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 이데올로기에 맞는 사람들만 다 이렇게 붙는 식으로 해서 월급을 줍니다. 월급. 그러니까 기자는 월급 받을 때부터 끝나요. 객관성이 다 떨어져요. 월급 받을 때부터. 그 JTBC나 조선일보나 KBS나 이런 데는 월급을 받거든. 월급을 많이 받거든. 월급을 많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가 진짜 팩트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간 작살 나거든요. 돈줄이 끊기거든. 돈줄이 끊기는 거 두려워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진짜 팩트를 얘기를 못해요.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건들은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면 돈줄이 엮여져 있는 기자들이 국장 말대로 다 그거 하는 것이라. 국장 말대로. 자기 밥벌이 하려고. 밥벌이 하려고.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정치인들이랑 다 엮여지는 것이라. 좀 분위기가 예전이랑 달라졌지 않습니까? 약간 좌향 쪽으로 치우친 언론의 흐름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 반 이상이 다 지금 좌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랑 언론이랑 엮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씨만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순실 씨 말고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특혜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부터 특혜받아가지고 지금 대형 기업 이루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정치랑 그 연결되어지는 그 개인, 그것만 딱그 계속 폭로하는데, 그거 왜 폭로하느냐? 박근혜 하야하려고 폭로한단 말이에요. 오직 목적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있는 것이라. 그 특혜받은 사람, 그 만약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특혜받은 사람들 전부 다 끌어내야 돼요. 전부 다 끌어내야 돼요. 일제시대 이전부터 특혜받은 사람 지금까지도 쫙 유지되어져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못하죠. 이런 방구.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썼다. 한 미친놈 하면서 잘린단 말이에요.
언론계에 그런 게 없을 줄 아십니까? 언론계에 얼마나 그 라인 타기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그런 게 없을 줄 아십니까? 그런 특혜가 없을 줄 아십니까? 진짜 특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시는지. 교회에 비리에 대해서 캐는 기자들 많이 있죠. 근데 그 기자들이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라인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금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 막 까는데, 대형 교회 잘못된 것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잘못됐습니다. 재정적인 비리 많은데, 그 재정적인 비리를 까는 기자들 안에도 비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증권 투자하기를 좋아하고, 증권 투자 찌찌라시, 이런 것들 정보 기자들이 제일 먼저 캐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자를 엄청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이에요. 엄청 많이 버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 돈 버는 루트에 대해서는 공개할 창구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대형교회 어떤 그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비리를 막 까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한 가지 루트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언론이 지금 돈에 엮여져 있어요. 돈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딱 제대로 그 팩트를 체크하시려면, 이건 좀 엇나간 것처럼 여러분 들릴 수 있지만, 가정을 여러분 먼저 돌보셔야 돼요. 가정을 먼저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한국의 권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대한민국의 권위자의 권세자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부모님과의 권위가 다 엮여 그다 망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한 국가가 세워지려면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이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국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요, 권세자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민주주의의 어떤 틀 안에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 지금.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너 속지 마세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자가 주인이에요, 부자가. 부자가. 아무튼,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하셔서 그번돈 가지고 가족들 계속 챙겨드리세요. 그리고 가족들 계속 챙겨드리면서 가족들 챙기고 남은 돈 있잖아요. 그것들은 더 우리 가족 주위에 있는 사람 가난한 자를 딱 나눠주고 거기에서 딱 그치세요. 거기에서만 딱 그치시고 더 도와주지 마세요. 절대로 빚지는 식으로 도와주지 마시고, 그리고 국가 의지에서 다른 사람 도와주지 마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어떤 복지단체 이용해가지고 그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훌륭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이라.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도와줘라 하신 것이고, 국가의 어떤 기획안 예산안 제출해가지고 국가 돈 타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요, 그러면 반드시 국가적인 이데올로기에 꼬봉됩니다. 국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도와주게 되어져 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착한 일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실제로 착한 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에서 전달해주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 전달 루트에 그 돈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돈 벌려고 복지 사역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면 여러분들 소유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쳐버리세요. 근데 국가에서 계속 자금 조달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도와주는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피곤해지는 것이라. 돈이 나온 족족 도와줘야 되거든요. 내가 도와줄 만한 어떤 지금 체력이 안 되는데도 계속 이제 막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도와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가난하면 여러분 도와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난하면 도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면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도와줄 만한 상황이 되면 도와주시되 국가 의지하면서 도와주지 마시고, 그리고 말세 복지 혜택 조심하셔야 돼요. 복지 혜택을 계속 받으시면서 여러분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멘붕 상태가 올 때가 옵니다. 국가 혜택이 끊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치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일하시면서 가족들 챙기는 길밖에 없는 것이 이땅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에베소서 5장 길밖에 없어요. 에베소 5장. 가족 안에서 말세를 대비하는 그 길밖에 말세를 대비하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엮여져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 가운데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챙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내일 일을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예, 주님 거룩함 가운데 여러분들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예,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 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잠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깨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어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종당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엮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가족들을 챙기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가족들을 도와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삶살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가운데 자기 소유를 나눌 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나눠주는 삶살때 가난의 영이 깨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말세에 수많은 가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우리를 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급함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삶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시간 이상 TV 보는 삶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 이상 인터넷에 빠져있는 삶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 이상 SNS에 빠져있는 삶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시간 이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공중권세자분 마귀와의 전쟁이오니 아버지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진리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삶살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